그냥 파괴쳐! 제발 철 좀 들어라. 어? 이제 너 고등학생이야. 아직도 초등학생처럼 굴면 못 쓰지? 응? 네. 아, 엄마. 엄마도 연세도 있으신데 아직도 그렇게 힘이 좋으시면 어떡해요? 어? 내가 뭐 어때서? 내 나이 정도면 아직 청춘이지. 청춘은 무슨? 에이. 엄마, 좋은 아침. 아, 학교 가기 싫다. 아, 여르르, 중학교 3학년짜리가 무슨 교복 치마가 그렇게 제발! 원래대로 늘려. 엄마, 엄마가 요즘 세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 이 정도는 입어요. 그래도 엄마 눈에는 짧아. 늘려. 아이고 엄마, 여기가 지금 조선시대인 줄 아세요? 저기요, MZ 세대님, 엄마가 좋은 말로 할 때 늘리세요. 밥 먹을 때 휴대폰 금지. 아, 엄마, 나 휴대폰 바꾸면 안 돼? 아이폰으로? 안 돼. 지금 휴대폰도 멀쩡하잖아. 그래도 친구들은 다 아이폰 쓴단 말이야. 안 돼. 다 안 된대. 아휴, 다 너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됐다, 됐어. 빨리 먹어. 지각해. 네. 네, 나. 여보, 나 다녀올게. 다녀와요. 힘내고. 오늘의 출근도 가정의 무게는 무겁다. 다녀오겠습니다. 얘들아, 조심히 다녀와. 다녀오겠습니다. 요르르, 휴대폰 그만하고 앞에 보고 가. 제대로 위험해. 오늘도 갔다. 나도 이렇게 엄마한테 잔소리 들은 적 있었지. 이젠 내가 맨날 잔소리를 하게 됐네. 요즘 난 이런 일상에 점점 지쳐간다. 나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 누군가의 엄마가 되다니. 어릴 땐 빨리 어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 것 같았는데 막상 어른이 되니 이젠 어릴 때가 그립다.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신나는 거 그만 찾고 나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게 어른인 것 같다. 내 인생에 나는 없어진 기분이랄까. 빨래 다 널었다. 오늘따라 하늘이 참 맑네. 야, 저기 위에 봐봐. 저거 별똥별임? 별똥별이 나 소비를 해야 돼. 여친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뭐야?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뭐야?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커졌지? 무슨 일이야? 문은 왜 이렇게 커? 거실도 커졌잖아. 대체 어떻게 된 집이지? 우리 집이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내가 초등학생이 되었잖아. 이걸 어쩌지?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야겠어. 옷이 너무 커. 유루루가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이지만 딱 맞네. 근데 대체 난 왜 이렇게 된 거지?
설마 별똥별 때문인가? 아, 이걸 어쩌지? 안 되겠다. 이 사실을 일단 누구한테 말해볼까? 그래. 여보세요? 여보, 나야. 뭐야? 너 누구야? 꼬마야? 둘 장난 좋아하지 마렴. 아, 나라고. 나 팔뚝별한테 소원을 빌었는데요. 언니가 도망쳐. 뭐니? 정말 이거 정말 큰일인걸? 이라고 할 줄 알았니? 장난 좋아하지 말고 끊으렴. 근데 어떻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래, 다시 하늘한테 소원을 빌어보는 거야. 저리 불쌍하게 여기신다면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아무런 반응도 없잖아. 아, 진짜 나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원래대로. 그래, 병원에 가보든 캡슐에 가보든 도움을 요청해보는 거야. 그런데 병원에 간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 병원 말고, 그래, 용암 무당집에 가봐야 하나? 아니면 교회?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 학생! 어? 딱 봐도 초등학생인데 지금 학교 갈 시간인데 이 시간에 어디 가는 거예요? 저 성인인데요? 뭐? 안 되겠다. 너 부모님 연락처가 뭐니? 부모님 연락처! 와, 저기 외계인이다! 외계인! 외계인! 응? 학생 거기 쓰지 못해! 요즘 가출 청소년 때문에 정말 골치라니까. 야, 진짜 다 성인이라고요! 애들이 눈 엄마라고! 이제 그 소리 좀 그만하고! 부모님 연락처 뭐야? 귀가 조치시켜주고 끝내준다니까! 아, 진짜 믿을 것 같지 않네? 그럼... 아빠 연락처 드릴게요. 아주 잘 생각했다. 아, 나 여기 경찰서 있는데. 네, 아, 그 따님이 가출하신 것 같아서요. 예. 에, 귀가 조치 시켜드릴 테니까 이쪽 경찰서로 오시면 돼요. 예. 우리 딸 요루루 가출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요루야. 근데 요루루가 없는데? 여보. 아니, 저 꼬마가 여보라고 부르다니 뭐지? 아정법? 학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응? 뭐야? 우리 집에 왜 모르는 잼민이가 있지? 그러게. 잼민이는 무슨? 엄마야, 엄마. 엄마야? 엄마라고? 엄마는 무슨? 야, 꼬마야, 너 죽고 싶은 거구나. 우리 집에 탁상 위에 올라가서 엄마는 어딨어? 에? 나라고! 약간 우리 엄마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엄마라니까. 그게 정말이면 엄마 피부가 엄청 탱글탱글해진 거네. 부럽다, 애기 피부. 정말?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엄마 말이 맞단다. 엄마가 아침에 빛나는 별똥별이 우리 집 앞에 다 지나갔는데 그때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라도 빌었나 봐. 뭐야?
나도 별똥별님한테 여친 생기게 해달라고 소원 빌었었는데 내 소원은 안 들어주던데. 왜 그래? 그런 소원은 약간 별똥별님도 힘드셨던 게 아닐까? 일리가 있어. 어쩌죠? 어떻게 다시 돌아가지? 내 생각인데 다시 그 이상한 별똥별이 지나갈 때 소원을 빌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별똥별이 다시 내려올까요? 잠깐, 엄마가 진짜로 오려진 거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글쎄. 걱정 마. 그래도 난 작지만 여전히 니네 엄마야. 다시 돌아갈 테니까 걱정될 마렴. 그나저나 우리 엄마 쏙 카와이해졌잖아. 딱 봐도 우리 사촌 동생 같지 않아? 오빠라고 불러봐 오빠. 예, 엄마한테 까불고 있어. 근육 파괴질. 알아. 뭐야? 배도 안 아프잖아. 그나저나 우리 애들하고 남편 이렇게 컸었나? 지금 보니까 엄청 크네. 내가 진짜 어려지긴 했구나. 이렇게 몸만 어려지고 싶었던 건 아닌데 이걸 어쩌면 좋나.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